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혹시 얼굴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? 그게... 아는 얼굴이네. 우리 그때 재책방에서 만나지 않았느냐. 누구야? 금희영 종사관입니다. 오다가다가 잠깐... 에? 종사관이시라고요? 종사관에 놀랄 것 없다. 난 이 나라 좌부승지다. 그저 다들 놀란 마음일 듯하여. 지난번 다친 데는 괜찮으냐? 다쳤었어? 어디? 괜찮습니다. 아씨께서 많이 놀라신 듯하니 저희는 이만. 잠깐. 눈앞에서 사건을 목격했으니 그냥 지나갈 순 없습니다. 금희영에서 수사를 시작할 터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지금... 근방에 있는 절에 지성을 드리러 가던 길이라 발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. 라고 저희 아씨께서 말씀하십니다. 그럼 절까지 함께 가시지요. 화적대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. 무례하오! 라고 전해. 제가요? 종사관이랑 자부승질 하는데요?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는가? 남녀가 유별한데 수절 중인 나 여자가 이 자리에서 남정네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수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? 하물며 금위영에서 화적대 만난 일을 조사한다면 그 소문이 불러올 파장이 무엇일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?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. 오늘 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만 가시지요. 그래. 조심히 가십시오. 원수는 외나무라에서 만난다더니 정말. 우리 아씨 언제 또 종사간 날이랑 원수가 되셨을까? 아니, 딱 봐도 나랑 원수가 될 생각 같지 않느냐? 딱 봐도 아씨 정체를 알면 얄짤 없이 잡아갈 상이던데요? 그지? 나가 굴리는 거 봤지? 그것만큼도 인정머리가 없는 게 절대 다시는 마주치지 말아야 할 자다. Friday.